자, 로마 2입니다. 체루스키로 하고 있죠. 아, 모양이 꼭 러시아 같네, 씨발. 범수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의견 같은 거좀 있니?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전쟁하는 게임을 하는 거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뭐 하긴 해야지. 자, 턴을 넘길까요? 턴 넘겨야겠죠? 안티오키아를 먹습니다. 알겠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아마 세이야에서 반란이 터졌습니다. 아마 세이야에서 터진 거는 잘된 건가? 양성 나왔다고? 왜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셨길래 조심해야지. 그래, 알겠다. 아무튼 자, 시대에 있는 친구들은 안티오키아 점령하고요. 아무튼 조심하셔야지. 뭐 걸린 거는 걸린 거라도 그래도 향후로도 조심하세요. 조심해야지 웃자겠어. 태현씨 안녕하세요. 자, 코센티아 공격하고
자, 게이바는 그대로 줍니다. 시라코사이 보이고. 예, 들었습니다. 오늘 전쟁 소식은 뭐 원치 않든 원하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쳐들어오려고 싶으면 눈깔에 불을 켜고 있네.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어요. 러시아인들도 푸틴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뭐 나야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저게 지금 전쟁이 만약에 확전된다 그러면은 그게 동아시아까지 분명히 아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거는 좀 걱정이 되네요. 자, 턴 넘깁니다. 분명히 동아시아까지 영향이 어떻게든 미칠 겁니다. 뭐 전쟁이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뭔가 미치게 미칠 겁니다. 이탈리아에선 반란이 터지겠죠? 자, 제노바에서 군대 하나 더 뽑고. 얘들은 시라쿠사이 칠 수 있습니다. 그죠? 신냉전 체제라는 거는 그런 건 이미 한참 전에 시작됐죠.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제어를 못했어요. 트럼프도 되게 큰 이유고. 아, 근데 그게 지금 계속 굴러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Warriors, oh, for the tribe. Ready for orders. 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겠지? 그지? 제 솔로카로 가고 쟤들 일단 줍니다. 두고 안티오케스 바로 칠 수 있나? 사거리가 닿네. 뭐 그러지 않길 바래야죠. 뭐 전쟁이 안 번지길 바래야죠. 그 이상 얘기는 내가 하지를 못하겠다. 사모사타에는 아르단이 들어왔습니다. 자, 턴 넘기고요. 아, 칙령. 우리 조삼모사 칙령.
예, 유럽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캐들은 너무 그냥 최근에 항상 미국한테만 의지했어요. 우리가 전쟁 억제력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유럽인들이 자기 그 유럽인들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평화의 시대를 열심히 누릴 동안 이제 2세계나 3세계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전쟁 준비를 했던 거지. 그러다 전쟁 나면은 또 유럽인들 아마 제일 마지막이 뒤지겠죠, 그죠? 그 새끼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아.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얘들은 저까지 못 가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군대를 계속 안 늘렸으면 아마 전쟁이 나도 한번 났을걸?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어쨌건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막혔다. 막 억제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사무사타 점령했고요. 이탈리안 노예 반란 터졌죠? 운이 좋았습니다. 징집하고 돈이 너무 없구만. 자, 턴넝입니다.
님, 저건 또 뭐야? 팔을 타봐? 노예구나, 아닌데. 아무튼, 나는 학전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확정만 안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우리 다 존망이고요. 확전돼서 만약에 뭐 유럽인들끼리 서로 때려 죽인다. 그럼 또 어쩌면은 별 문제 아닐 수 있겠는데 우리한테는. 근데 그게 통화 시간까지 안 맞으면 좋겠네요. 희망사항이 그렇단 말이야. 이 친구들은 네. WMD가 뭐예요? 그니까. 내 걱정되는 게 그게 혹시 대만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좀 그러네요. 이건 나쁘지 않네. 쟤는 여기 매복합니다. 자, 턴 넘기고요. 경제제에 동참할 수 있을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는데 러시아도 사실 그걸 다 감안하고 하는 걸 거고, 근데 어쨌건 확전되지 않길 바라야죠. 자, 여기 매복하고요. 제노바에서 군단 더 뽑습니다. 전쟁
이 진짜로 임박하면 아마 그 징병할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Speak, Scorpion. I would have you from my ready for orders. 그래서 2,000원 받고 휴전 해줬어요. 면 아직 그게 없고. 자, 아래 사무사 때 치고요. 트랩 해줬어 먹고. 그것도 들었습니다. 듣기야 다 듣지. 자, 팔미람. 그리팅스 인 더 네임 오브 허메스. 자, 적당히 휴전했고요. 미국은 참전 안 하지 않을까요? 참전 못 할 것 같아. 러시아에 너무 가까워요. 러시아에 너무 가까워요. 러시아가 옛날에 이제 침공을 한번 당했다가 뭐 이제 근대이긴 한데 자기 본토를 크게 침공당해서 한번 크게 박살났던 적이 있어요. 크림 전쟁 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러시아의 역량이 이제 많이 떨어졌, 많이 이제 안 좋을 때고. 지금도 이제 기술력을 따지면은 열세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미국이 크림반도까지 못 갈 거예요. 가서 저걸 못 할 겁니다. 만약에 미국 입장에선 내가 만약에 바이든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확전이 더 이상 안 되는 걸 조건으로 나는 아마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겁니다. 확전이 되면 그거는 참전하냐 안 하냐, 미국이 참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참 만약 확전된다 그러면 그거는 미국의 희망 사항하고는 뭐 미국이 희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니. 원차나도 싸우게 될 거고. 캠페인 규모가 다르잖아. 캠페인 규모가. 캠페인 크기가 다르잖아. 크기가. 2차 대전 2차 대전 집중해도 체코하고 그 다음에 연합국이 체코하고 그걸 포기했었죠. 웨스트라이를 포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전쟁을 확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만약에 폴스카를 독일이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그 참지 않았잖아요. 참지 못했죠. 더 이상. 마찬가지로 아마 우크라이나는 그냥 넘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생각엔 그래요. 남의 일이라서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 미국 같으면 안 지켜. 만약에 말씀대로 지켜도 폴스카를 지키지. 아무튼 별로 안 좋아요. 여건이 안 좋아요. 상철 씨 안녕하세요. 3차 대전님 아저씨 군대 다시 가야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아저씨가 왜 안 가세요? 가시지. 단 터지길 바라야지. 확전이 안 되길 바라야지. 그게 늘 이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확전이 안 되는 거. 확전이 안 돼야 돼. 확전되면 안 돼. 자, 턴 넘깁니다. 중국이 들어오면 다 뒤지겠지 아마. 개쌍놈의 새끼들 보았나? 이건 20분 계기입니다. 용인이 오랜만이네. 안녕. 이거는 20분 끕니다. 혈전사 이 새끼들은 뭐 사충기가 씨발 부대 이름이 왜 이래다. 그래.
그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는 제도를 씨발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그걸 없애면 또 다른 개새끼들이 설치했구나. 원래 그 1위 때가 다 뒤지면 그 다음에 승량이가 오죠. 아 범위 다 뒤지면 어디 그 씨발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상임이사국이라고 감투 쓰고 있어. 전투에 기병 한 부대가 없다는 게 이래 슬프다. 아무튼 우리는 계급 안보하고 제일 거리가 먼 새끼들이 안보리 회의를 주도한다고요? 아니 근데 요즘에 러시아가 한다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은 그렇다 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뭐 있다고 상임이사국입니까? 후광이 있나? 아 순번제라는구나. 과거의 후광이 있나? 나폴레옹 아마 프랑스는 나폴레옹 때문이겠네. 나폴레옹이 아니면 프랑스는 뭐 늘 병신이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죠 프랑스. 소련은 그때 그 감투 받아만 했어요. 2차 대전 때 걔들이 그 흘린 피가 얼만데. 근데 아까 말씀한 아까 이제 말했던 대로 이제 2차 대전 때 후광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가? 유지되는 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의 여지가 있죠. 3분 42초. 국제 정치학의 거두인 유모 박사님한테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유모 박사님은 요즘 국내 정치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신뢰성이 없어. 난 솔직히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룩셈부르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룩셈부르크는 주변 나라에 족같은 짓 한 적도 없잖아. 아니면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넣고요 그 종교재판위원회 같은 거 만듭시다. 그 안보리 그런 거 없애고
그러면 아마 걔들이 알아서 불태워 죽이고 그럴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태우겠죠. 자, 기병만 잡았고. 브라질은 이름이 너무 야해서 안 돼. 브라질은 아마 그 청교도 국가들이 싫어할 거야. 일본은 인간이 아니라서 안 돼. 아이씨발. 사람 새끼 같지 않은 것들 이야기라니까 자꾸. 전쟁을 걸어오네. Welcome. 아, 좋지 않다. 이 지금 진짜 좋지 않은데. 중국보다 일본이 나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졸라 별로다 정말. 아, 어려. 왜 씨발 가만히 잘 있던 서유럽에 서 전쟁이 터지냐? 종교재판위원회의 그 사우디 같은 애들 넣으면 안 돼요. 사우디 같은 애들은 그 신흥강국들이기 때문에 전통 종교재판의 빠삭한 친구들을 넣어야지. 그게 이제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에요. 걔들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졸라 많이 죽였죠. 그것도 전통이라면 전통이죠. 원래 이런 거는 전통 같은 거 없으면은 안 되는 거야. 사람 죽이는 것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 해야지. 자, 카드 타고 치고. 잘다리아 치고. 그쵸, 일본은 사람을 잡아먹지. 남을 속인 대신에. 그지? 그것도 미덕이란 미덕이겠다. 부시 아빠가 이제 그 증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사람을 잘 잡아먹는다고. 사람 잡아먹는 것도 프로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것도 경력직 아니면 먹기 힘들걸. 자, 아무튼 쟤들은 나바테아까지 왔어요. 점점 그 뭐라 그러냐, 저 계속 그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부패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좀 족같은데. Greetings. The drowning man grasps for any passing wreckage. 일단 사르데스하고는 그래서 휴전했습니다. 이 새끼들 일로 왔네. 아무튼 우리는 확전 안 되길 기대합시다. 확전 말고는 뭐 확전 안 되기만 되면
아, 우리한테 당이겠네요. 자, 확정만 안 되면. 방구석에서 낼 수 있는 생각이밖에 없네. 방구석 캐리하게 대가는 또 역시 이제 그 이준석 선생님께서 되게 잘하시는데 아가리를 잘 터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준석 선생님께서 요즘 그 지도부한테 오늘인가 당 지도부한테 경고를 받았다면서 좀 나대지 말라고. 그래서 풀 주고 계시는데 계속 짓거려 주시면 좋겠다. 난 요즘 마음에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너무 전선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참 좋지가 않네요. 참 좋지가 않아요. 우리 군대는 한정돼 있는데 전선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많이 깎아먹지.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일해야지. 계속 깎아먹어야 될 거 아니냐. 화이팅! 아니지, 그 친구도 오늘 한번 화이또! 정상 끊고요.